제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이 영화가 막 엄청 잘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에요.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영화도 아니고 그렇기는커녕 이제 이 알리아 바시 감독의 전작인 경계선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개봉 당시에 보지도 않았거든요. 그때 제일 많이 듣거나 읽은 평이 경계선을 만든 감독이 만들었다고 믿을 수 없다. 완전 다른 사람이 만든 영화 같다. 네이버에서 6,500원을 주고 봤는데 정말 고유한 지점이 있고 분명히 그렇고 너무 열심히 변호를 해주고 싶은 영화라서 골라봤습니다. 누가 이 영화를 까면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데이미언 셔젤도 퍼스트맨을 만들었고 크리스토퍼 놀란도 처음에 덩케르크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다른 작품들과 이 작품은 좀 약간 혈육이 아닌 것 같다, 주워온 자식인 것 같다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 루카 과다니노도 막그 콜바넴을 만든 다음에 서스페리아를 만든다거나 다양한 걸 하고 싶은 창작자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되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성스러운 거미가 짚고 가는 어떤 지점들에서 저는 오히려 완전히 이 감독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다음 작품은 무조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연쇄살인 사건을 다루는 영화는 후련하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악이 그렇듯 연쇄살인도 그렇고 구조의 문제라고 봐요. 한 사람이 정말 어떤 사회의 기준에서 이상한 짓을 저질렀을 때그 사람을 키워낸 교육, 미디어, 공동체. 그 공동체가 뭔가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 거라서 한 사람을 잡는 걸로 후련함을 느끼고 끝나버리면 다음 사건은 막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뭐 지금 떠올릴 수 있는 살인의 추억이나 추격자 아니면 조디악, 뭐 세븐 이런 작품들을 보면 물론 어떤 찝찝함으로 끝나는데 그 찝찝함이 다 다양할 수 있거든요. 범인을 못 잡아서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찝찝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디악 같은 경우는 그 범인을 쫓는 한 사람이 너무 그 일에 매몰되는 바람에 무슨 막 자기 인생의 다른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분쇄된, 공중분해된 그런 데서 오는 뭐 막막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성스러운 거미 같은 경우는 범인을 처단합니다. 법이. 법이 이겼어요. 그런데 마지막 장면을 보고 저는 이 영화 평생 잊지 못하겠다. 나는 그런 영화가 되어버렸구나를 거기서 느꼈는데 어떤 악이 쭉 이어지겠구나. 그 아들로 계승되었구나를 보여주고 끝낸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살인마의 범죄 동기가 종교라는 점이에요. 종교에서 비롯된 어떤 의협심에서 이 성판매 여성들을 죽여온 이런 남성이 이제 법으로 구속이 되고 사형까지 당하는 걸쫙 보여준 다음에 지금 법이 놓치고 있는 것들. 그러니까 이 종교의 정신 자체가 얼마나 강한지도 영화에 나오거든요. 종교가 얼핏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지점까지도 가요.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저는 좀 경악하면서 이 나라 중동 어딘가에서는 저렇게 가능하구나. 그냥 종교가 더 위에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좀 놀라면서 봤는데 그런데 어쨌든 정치와 이제 변해버린 시민 의식과 이런 것들이 이겨서 한 사람을 잡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요. 스릴러가 추구해야 되는 긴박감이나 그 범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하는 이렇게 끊임없이 관객을 궁금하게 만들고 하는 그 리듬감은 많이 부족하기는 해요. 그런 장르적인 재미는 쫓지 않지만 다른 의미에서 계속해서 저를 놀래켜준 영화입니다. 성판매 여성의 일상을 보여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하면서 영화를 따라가게 돼요. 첫 시퀀스가 길거리에서 약을 사고
불운하게 잘못된 성범죄자를 만나서 살인을 당하는 걸로 영화가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범인을 까고 시작을 하는 거죠. 누가 범인인지.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는 중년 남성이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집의 풍경들을 보여줘요. 가족 사진도 붙어 있고, 좀 중산층에 잘 사는 집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웃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. 뭐 이런 식으로 장면이 나와서, 아, 이 사람이 어쨌든, 주변 이 공동체 막 교감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. 성스러운 거미가 뜨고, 범인을 찾는 기자의 모습이 나오는데, 기자는 이제 수도에서 온 굉장히 유능하고 똑부러진 기자의 등장입니다. 호텔에 여자 혼자 방을 구한다고 하는 것부터 공경에 처해요. 방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. 그 정도로 보수적인 지금 사회고, 아까 말했듯이 이 영화가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, 아직도 법의 영역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이 너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.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그 과도기에 있는 거죠. 그 실제로 식당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.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잖아요. 그래서 아직 그런 상태에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중산층 중년 남성 좀 타성이 젖은 부인은 요구하는 게 많고 뭔가 애정을 갈구 하는데 이 사람 좀 지쳐 있고 이런 모습.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장인어른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에요.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애들은 놀아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피곤해서 애들이랑 안 놀아주면은 또 이제 부인의 그런 눈초리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,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. 범행을 저지른 바로 그 집에서, 그 공간에서, 바로 저 카페 위에서 사람 죽였거든요, 자기 집에서. 근데 거기서 딸이랑 놀아주고,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, 자기가 믿는 신한테. 아, 이런 건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많이 느끼면서 봤고요.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막그 신문 갑판대에서 신문을 확인해요. 자기가 언론에서 어떻게 자기를 써줬는지, 막 자기의 이 의로운 행동을 이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. 이런 장면들. 아들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이렇게 동네를 질주하는데, 이 장면에서 전이 영화가 진짜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이 아들의 표정이랑 이런 걸 보면 저 아이한테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평생 잊지 못할 한 순간인지가 느껴지거든요. 이상적인 아빠상에 가까운 장면이고, 저때 저 아이가 느끼는 행복, 짜릿함 이런 거는 진짜거든요.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. 자꾸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고 참배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. 이 사람이 신념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데, 사실 이런 장면들 좀 효율적으로 좀더 컷했어도, 좀 줄였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, 나이가 꽤 있는 중년, 중장년층 여성도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, 연쇄살인마의 일상이 꾸준히 그려지고, 한쪽에서. 그리고 이 기자가 이 낯선 동네에 와서 뭔가 단서를 추적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, 식당에서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선의를 베풀어서 밥을 먹게 해준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, 그 사람이 나중에 피해자가 되는 것까지도 알게 돼서, 본인이 성판매 여성으로 잠입을 해서 이 사람을 한번 만나야겠다. 물론 이게 운이 좋아야 그 사람이 걸리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. 여기서 이제 모든 개연성과 그런 걸 놓쳤고, 이 영화의 가장 큰 실수라고 볼수 있는데, 너무 자기적이고, 왜냐면 그 과정에서 하필 그 범인을 만나서 범인을 잡게 되는
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집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을 하고 이때까지도 사실 몰라요. 이 사람이 그 범인인지 아닌지는. 그러다가 탈출을 하고 일단 다음날 경찰이 와서 부인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한테 잡혀갑니다. 이후에 재판을 받게 돼요. 여기서부터 저는 이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아들은 지금 아직 몰라요. 아빠가 왜 잡혀가고 있는지.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회는 아직 그런 사회인 거예요. 너의 아빠는 죄가 없다라고 아들한테 엄마가 말을 하고, 그리고 또 아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 범인의 아이들이 역시 우리 아빠는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이 법이 그걸 몰라주는구나 라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. 제가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. 인종차별에 대한 설문을 돌렸을 때그 김승석 교수의 책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나오는 수치는 그 사회에 실제로 인종차별 하느냐 아니냐의 수치가 아니라 그냥 최소한 내가 설문조사를 할때이 정도로는 답해야지라는 긴장감을 반영하는 수치다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, 저는. 이런 어떤 가령 여성혐오 범죄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드는 거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건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돼 있어서 내가 출근을 해서 사람들이 아, 그 범인 진짜 미쳤지 않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사실 너는 그 범인을 이해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입 밖으로는 못 뱉는 사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굉장히 당당하게 법이 처단을 하는 경우에도 지지자들이 그 법정 앞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뭐 서명운동을 벌이고 풀어주라고 하는 그런 당당하게 이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사회인 거죠, 아직은. 장인어른, 즉 부인의 아버지가 알고 보니 굉장히 그 고위직이랑 연이 있어서 이 사람을 사형 직전에 빼내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역시 그러면 그렇지.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있구나 라고 굉장히 안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. 아, 진짜 저 나라는 말이 안 된다. 그냥 이러면서 봤는데 알고 보니 그 장인어른의 뭐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권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치랑 법이 더 우위에 선 상황이 된걸 수도 있고 해서 이 사람은 죽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 이제 뭐 이거 죽이는 척만 하는 거죠? 풀어주세요. 뭐 이제 누가 나 풀어주러 오겠지 하다가 실제로 사형이 집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엄청 당황하면서 죽어가거든요, 이 사람이. 그 장면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. 너무너무 핵심적인 장면이기 때문에. 그래서 거기서 그게 아마 영화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카타르시스였어요. 아, 그래도 법이 저기까지는 갔다. 이 사람을 풀어주는 구멍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. 좀 정의가 구현된 듯 하면서 이제 영화가 10분도 안 남은 지점에서 이 사람이 결국은 사형을 당해요. 이 전까지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요. 왜냐면 기자가 사형 집행을 현장에서 내가 볼수 있는 어떤 서류까지 다 준비해놨다 했는데도 그 가로막히거든요. 너는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아 진짜 이 사람 풀려나는 건가 하고 마지막까지 조금 궁금해하다가 이제 사형이 집행되고 기자도 할 일을 했고 원하는 기사를 다 썼으니까 본인이 살던 수도로 돌아가고 동료가 버스 정류장에서 마중 나오는 것까지가 아뭐 그저 그런 영화였네 하고 봤는데 이 기자가 그 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요. 범인이 잡혀서 사형되기 전에 가족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. 그래서
어떤 이 범인의 부인의 입장, 나는 내 남편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지지하는 입장 등등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, 대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. 아들의 인터뷰. 기자가 카메라에 녹화해놓은 아들의 인터뷰예요. 아들의 인터뷰가 쫙 나와요. 아들이 생각하는 우리 아빠가 어떤 자경단의 역할을 한 거다. 여동생을. 자, 너 여기 누워봐.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재연을 해보자. 이런 식으로 재연을 하는데, 여기서 이 장면이 너무 섬뜩한 이유는 저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해맑기 때문이고, 저 여자아이가 이제 막, 아, 빨간 웃고 하면 오빠가, 에이, 장난꾸러기. 이러면서, 야, 나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, 가만히 있어봐. 막, 이러는데, 일단 이러고 영화 끝나고 2000년부터 1년간 일어난 실화에 기초함이라는 문구가 딱 떠요. 근데 여기서 그 아이의 성별이 저는 되게 컸거든요. 여자 동생, 여동생. 그 애는 여자로 커가겠죠. 새로운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고 삶을 추구할 수 있겠죠. 새로운 갈래로 나아갈 수 있겠죠. 충분히.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? 저 아이가? 그거는 우리가 너무 많은 우연에 기대해야 되는 거, 기대는 거 아닌가? 하필 저 사람이 뭐 학교에서 하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, 언젠가 살면서 하필 좋은 친구를 만나서, 우연, 행운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착잡함으로 영화가 끝나서 오히려 더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을 더 확실히 던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. 스릴러로서 재밌는 영화를 만들겠다. 뭔가 그런 목표도 분명히 있었겠지만, 저는 근데 이게 노선을 하나를 택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차라리 그런 장르적인 재미를 포기할 거면, 제가 더 보고 싶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요. 이 아들과 딸이 중간중간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, 이 아들한테 종교가 인생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, 아니면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지금 끼치고 있는 영향과 별개로 지금 이제 이 주인공이 기자이니만큼 언론이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로 가닿을 수 있는지, 그런 장면들을 좀더 넣었으면은 차라리 좀더 확실한 노선을 택해서 정서를 잘 쌓아나갈 수 있었을 것 같고, 다양한 여성 희생자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명이 그 BDSM 중에서 약간 마조이스트, 그러니까 그 섹스를 할때 상대가 도미넌트인 거를 즐길 수 있는 피해자가 나와요.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약간 성격이 개세고, 이 연쇄살인마를 약간 당황시킬 정도로 기가 안 죽어요. 어, 이거 그냥 하나의 놀인가? 왜너나 죽이고 싶어? 약간 이런 스탠스라서 거기서 저 되게 재밌었거든요. 외줄타기 같은 장면들을 좀더 넣어서 차라리 희생자들의 캐릭터성을 좀더 살렸으면 더 재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.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사람한테 너가 이상한 짓을 지금 한 거는 너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를 키워낸 사회, 구조의 문제다. 너가 받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, 공교육, 그리고 이 미디어, 언론, 우리 사회의 언론이 지금 내리막길이라서 너가 이렇게 된 거다. 그리고 나도 이 사회의 일부기 때문에 너가 이상한 사람인 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. 나도 사과하겠다. 너한테. 이렇게 말을 하길 추천드리는데,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는 게, 누가 보면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척 했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고 누구보다도 개인의 탓을 하고 막상 그 상대한테 그냥 완전 인신공격, 완전 어? 너는 너 혈색부터 잘못됐다 이렇게
지엽적인 비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길러낸 이 구조, 공동체, 그리고 그 공동체의 정책에 기여한 유권자들, 그 유권자들 중엔 너의 부모님들도 있었을 것이다.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 잘못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다.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한다 라고 하면 엄청 킹받겠죠? 누군가를 진짜 열받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사과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